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사상 첫 온라인 계약을 시작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감염병으로 교육 방식의 혁신이 당겨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분야에 피해가 있었지만 특히나 교육 분야는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등교 계약이 미뤄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저는 이제 교육학자이면서 또 교수이기도 하고 지금 입장에서는 학부모로서의 역할이 제일 어려움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 녹화하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 지금 그 e-learning 그 온라인 클래스를 좀 봐주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재택 수업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연장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힘든 주체는 다시 말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체는 학습자와 학부모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불편해 했습니다. 아, 이게 뭐냐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여기 녹화로 오기 전에 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학교를 왜 다녀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아, 그래서 참 설명하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참 좋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이제 학습자, 즉, 교육의 주체자인 이 학습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큰 이제 다양한 형태로 아마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재택 수업을 해보니까요. 부모가 옆에서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반드시 봐줘야 됩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게 제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아이 둘째 아이를 보니까 학습력이 우리 아이가 높아져야 되는데 네. 제 실력만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경우 보니까 수업을 듣기는 잘 듣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가 이루어졌는지가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교육 일정들을 정상화하기에는 많은 난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계약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또 다시 또 계약 연기가 지금 다시 또 불거져 나가고 있고 이 문제가 정말 우리 교육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천재지변 내지는 어떤 전쟁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무엇보다 학습자의 학습권에 대한 피해가 가장 컸다고 보고 또 이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수업 집중력이라든가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입장에서는 바른 자세로 딱 온라인 시청을 하는 걸 원하겠지만 우리 아이들 자세, 태도, 그 온라인 보면서 또 스마트폰도 보고 또 관심사 보고 많이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에 대한 집중력, 이해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하고 또 온라인 컨텐츠, 즉 수업 내용과 수업 제작의 한계에 따른 사실 수업의 질적인 하락 부분이 학생들의 학습력에도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또 준비된 상황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걸 느껴지고 네, 교육자의 통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장 학생을 집중시키는 것부터 힘들고 또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역시나 많은 과업을 지게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이렇게 온라인 계약이 시행됐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온라인 이제 계약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초에 우리 대학의 경우만 보더라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이렇게 일정 부분 계약을 연기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대학이나 또 우리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보통 교육 행정 당국에서도 준비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초중등의 경우에는 이제 EBS 기반의 어떤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대학입니다. 대학은 이 자체를 온라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축 시스템이 그게 원활히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이게 저희 대학만 보더라도 이미 뭐 천여 개 강좌가 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찍을 것이며 그다음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
수업의 수업을 진행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지금 모든 대학들이 우격다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의 개념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런 이제 질병과 관련된 천재지변 성격에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다 보면 이제 교육계는 이에 대한 이제 발빠른 대응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안전, 국가에 대한 위기 관리 이렇게 굉장히 대두된 것처럼 이제 코로나 19를 정점으로 해서는 이제 이런 수업 방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교육 트렌드의 변화, 또 학기 운영의 변화 등등 다양한 고민들이 아마 앞으로도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이 현상은 앞으로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현재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비대면 수업 어떻게 보십니까? 아, 참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 준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이 교수자 개인의 개별 교과목을 이렇게 전적으로 책임져서 수업에 대한 내용, 수업에 대한 형식을 교수자 개인이 이제 부담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 쉬운 부분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교수자 입장에서 양질의 어떤 수업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사명감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현해 내는 이제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이제 우리가 말 LMS라든지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LMS의 시스템의 구축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준비가 채 되지 않다 보니까 학습자들에게 좀 양질했던 강의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교육에 저는 교육학자로서 교육의 대변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자주 갔습니다. 즉 우리가 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떤 시대의 트렌드는 큰 메가 트렌드는 이미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교육의 변화도 예고되는데 이 코로나19가 아마 상당히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재택 수업이라든지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어떤 교수 학습 방법들이 이제 교육 수요자들에게 이제 선택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걱정은 오히려 이제 학교가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교육의 위기보다는 학교의 위기 또 학생의 위기보다는 저와 같은 교수자의 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학습자의 위기보다는 교수자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추가로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학교 제도 시스템은 사실은 산업혁명에 가장 적합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서 학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기에 학습자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학습자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또 저와 같은 교수자들은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요인들을 어떤 변인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고 또 앞으로 초중등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학생이 이제 학교를 선택하고 두 번째 학생이 교수자를 선택하고 학생이 교사를 선택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급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학습 수요자인 학습자 양이 이제 우리 학습자의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공급과 수요가 이제 미스매치가 된 거죠. 다시 말해 주도권은 이제 학습자가 잡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교수자 저 같은 교수자가 교육 방법의 다양화라든지 학습자 중심의 수업 설계, 수업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대적 어떤 그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는 대학 강단이나 우리 초중고등학교 강단에 서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 역시 코로나 이후 또 포스트 코로나로 나뉜다 이렇게 말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 이후로 변화된 양상이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대면 수업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 부분은 참 많은 그 담론이 지금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라는 현상 자체만 우리가 보면 뭐 이게 단순히 질병의 문제고 또 이게 빨리 종식돼야 되겠다라는 그냥 사실적 접근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벌어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는 제가 이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종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 있어서도 이 교육의 영향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수가 상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이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온라인 기반의 이제 수업들이 굉장히 이제 질적 고도화를 요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교육 당국에서도 아마 그걸 준비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온라인 수업의 어떤 그 활성화로 인해서 교수 방법에 대한 다양화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그 이면에 그 현상은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 트렌드는 우리가 뭐 시대 흐름이니까 그 흐름을 거슬러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자와 학습자가 소위 말해서 대면을 통해서 얻어야 할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육 상호작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를 보이는지 또 학습자의 어떤 태도라든지 또 학습자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다양한 변이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대상이 교수자이거든요. 이게 저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를 제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초중등 아이들만 보더라도. 이제 교수자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니까 교수자와 학습자 또 학습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 대학생들이 성장해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차단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지금 최근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그 백인 경찰이 흑인 네. 우리를 이렇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사망 사건이 나서 지금 이제 미국 전역이 지금 시끄럽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보면 다 인간 소외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 19도 우리 경험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민 교육이라든지 또 민주 시민 교육이라든지. 네. 또 사회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와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한 역량이라든지 능력이 증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좀 약화돼 버린다면 지금 방금 미국의 사태처럼 그런 게 뭐 큰 어마어마한 뭐 상황들이 발생해서 일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하나부터가 결국 인간에 대한 인간 소외에 대한 문제 접근 인식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일을 키워버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 교육을 비롯한 지금 우리 지구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방법, 교육에 대한 내용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나 공동체 교육이라든지 또 인권 교육이라든지 또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고찰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 어떤 그 베이스를 갖고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과 목록들도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어떤 사용성, 편의성, 효율성은 굉장히 이제 유익할지는 모르겠지만 학습자에게 결과적으로 그 이면에 그 드리워진 그림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게 된다면 아마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또 우리 저희들도 다 유년 시절을 겪어봤잖아요.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안에서 우리가 배웠던 도덕성 발달이라든지 또 정서적 발달, 신체적 성장, 또 지성의 발달 등 다양한 어떤 그 교육의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성장되어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다워질 수 있는 그 영역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비대면 수업 활성화는 지식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 외적인 측면 오히려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그들 말씀 인성에 관한 문제, 인성 발달, 인성 교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참 이 부분 한 번도 우리 경험해보지 못한 인류적 재앙이고 또 그러나 이것은 거듭 말씀드린 상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것은 뭐 단순히 우리 전남교육 뭐 한국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이라는 큰 어떤 메가 트렌드가 이제 큰 변화의 어떤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그 앞으로 변화하는 어떤 이런 시대 속에서 가장 그 첫 번째 국가 단위에서 지금 운영, 국가 단위에서 통제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학교 체제가 굉장히 그 존립의 어떤 위기가 가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말씀 드리지만은 학교에서의 교수자의 어떤 지식,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이현청 미래교육학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래교육자신데 이분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캠퍼스가 없는 대학, 캠퍼스가 없는 학교, 교수자가 없는 강의실, 책이 없는 도서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 주도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즉 학교라는 곳에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독과점 체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붕괴되어 버리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학교 교육도 그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교수자, 과거에는 지식은 어디 있었냐면 저 같은 교수자나 교사, 그 대학 도서관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지식과 정보는 어디가 있냐면 인터넷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저만 보더라도, 제가 경우만 보더라도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아오면 그 처방된 약이 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처방된 약을 갖다 제가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까 이 약에 대한 성분이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산업혁명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교교육 체계가 과연 얼마나 영속될 것인가. 저 같은 지식을 독과점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벌어먹고 살았던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정말 전망이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과연 이 학교라는 체계를 국가가 언제까지 소위 말해서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난제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학교라는 성취 지위를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만약에 민간 시장으로 확실하게 보편화된다면 국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라는 교육 체제가 엄청난 변화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교육이라는 이 컨텐츠가 이제는 내용 중심에서 교수자 개인의 어떤 능력 측면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방송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저도 제 아이에게 역사 교육을 참 많이 시켜요. 역사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아이들이 제가 막 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들 듣기 싫다는 겁니다. 아빠 말은 참 다 오르시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설빈석 강의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다 보면 저 같은 개별 교수자들은 굉장히 위기라는 것이 뭐냐면 컨텐츠 중심으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 호남방송에 헬로 이슈토크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나간 우리 진행자님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저 같은 교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예를 들어 교육학 개론이라 한다면 교육학 개론을 A+ 받았냐 B+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육학 개론 수업을 어떤 교수한테 들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돼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대학만 보더라도 이미 이제 MOOC라고 있습니다. MOOC. 네. 교육부에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열었는데 이제 우리 대학 이런 지방대학의 경우에도 이미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 MOOC를 활용해서 다른 대학의 교수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세계적 수준의 교수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돼버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학점을 학생들이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교수자를 선택하잖아요.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이제는 저와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교수님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마이클 샌들 교수와 같은 하버드 대학 교수하고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무엇보다도 이 교육 4차 산업에 관련해서는 변화되는 학습자, 네. 변화되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기반한 네. 교수자의 변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교수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학교라는 체제, 네. 아마 일대의태의 변화 또 내지는 잘못된 변화되면 소멸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